12만 구독자를 지닌 뇌성마비 유튜버인 노래하는 미니가 지속적인 악성 댓글을 달았던 악플러들을 고소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12만 유튜버 노래하는 미니는 그간 뇌성마비 장애로 인해 박자에 맞춰 노래 발성하는 것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미소로 노래 커버 영상을 올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그 노력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그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며 각종 악성 댓글에 시달려 왔는데요. 악성 댓글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허위사실 유포, 인격모독, 자살 부추김 등으로 이어져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7일 미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법원에 고소장 제출을 위해 같이 동참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를 예고한 바 있었는데요. 이후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악성 댓글 및 자료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요청했습니다. 미니는 지난 14일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죠. 선천적인 뇌병변 장애가 있는 미니는 그동안 신체 장애를 이유로 각종 무분별한 악성 댓글에 지속적으로 시달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화는 고소인에 대한 온갖 모욕과 명예훼손적인 댓글은 물론 고소인의 부모님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악성 댓글 작성도 서슴지 않았다라며 특히 모친의 개인 연락처까지 알아내어 성희롱하는 일도 있었다 라고 전하고 강경 대응 계획을 전했죠. 이와 관련해 소송 지원을 하는 파라스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고소 전부터 사건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건은 고소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다른 많은 분들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소송이 장애인 인권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미니님 힘내세요. 악플러들 혼내주세요. 세상에 못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미니님 화이팅!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